우리 아빠가 야 저기 압록강을 건너야 된대요. 한국에 있는 고모가 우리 아빠가 이제 어떤 연락을 해가지고 중국에 나온 거예요. 우리를 지금 데려가려고 중국에 나와서 그 압록강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. 대가 한 100m 구간 이렇게 서 있어요. 무기 이거 다 차고.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한테 중국 애들 옷을 입히셨어요. 그래서 우리 왜 입어야 되냐 했더니 야 추우니까 그리고 저쪽 넘어갈 때는 어쨌든 너희가 중국 애들인 것처럼 해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중국 애들이구나 이렇게 하지. 내가 그 경비대장하고 말을 하는 동안에 시선을 경비대장하고 딴 데 저 가서 얘기를 할 동안에 네가 빨리 건너가라 이렇게 된 거지. 근데 야 진짜 뒤에서 누가 이렇게 확 잡는 것 같은 기분이잖아. 발이 안 떨어져. 이게 얼음이 사실 미끄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 쩍쩍 달라붙는 데가 있잖아요. 그 달라붙는 것 자체도 있잖아. 이렇게 누가 뒷발목을 잡는 것 같은 기분. 아, 그래서 건너갔어요, 일단은. 건너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지나가시다가 니네 저 부에서 온 애들이냐 이러시더라고. 그래서 야 니네 여기 있으면 잡힌다. 잡히니까 위험하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. 그러면서 들어가 있었어. 그 집에 들어가 있었는데 보니까 이 집이 울타리가 집보다 더 높아. 울타리 나무 울타리 있잖아요. 그걸 이렇게 아무튼 들어가는데 할머니가 손주 이렇게 애기를 막 보고 계시더라고. 내가 어디 잠깐 여기 저 앞에 나갈 때 할 테니까 우리 손주 좀 니네 봐줄래? 이러시더라고. 네, 그랬죠.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가시면서 바깥으로 문을 잠그고 나가셔. 그 울타리 있잖아요. 그 대문을. 보니까 이 할머니가 우리를 신고하러 가신 거야. 하, 순간에, 아, 이 우리 잡히겠구나. 여기 있다가 동생 보고 빨리 나오라고. 그래서 이제 문 잠겨져 있으니까 저기 대문으로 못 나가고 울타리를 넘어야 되는데 이게 울타리가 우리보다 더 키가 높은 거야. 장독 위에 내가 이렇게 앉아서 내 동생들을 먼저 넘겼어. 울타리로 빨리 니는 내 어깨 받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. 내 동생들은 뛰어내리고 나도 잡고서 야 정말 철봉도 난 제대로 못했던 애가 그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초인간적인 힘이 나오는 거야 그 순간에. 그 어떻게 그 울타리를 어쨌든 꽤 힘을 내가지고 내가 그걸 넘어간 거야.